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제118년차 총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들을 선출하고 회무를 진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대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제118년차 총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바울교회에서 개회하고 신임 총회장에 현 목사 부총회장인 인우동교회 유승동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총회 이틀째인 29일 오후 진행한 임원선거에서 총회장의 단독으로 입후보에 선출된 류승동 신임 총회장은 제118년차를 회계로 시작하고자 오는 6월 20일 회계 기도성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120년을 앞둔 성결교회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출발하는 회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3040 목회자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노년세대 맞춤 교재 발간, 신앙 고백 및 교리문답 영상 교재 제작 등 지교회 섬김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회계를 바탕으로 우리 교단 모든 구성 지체와 기관들이 연합하고 하나되고 그래서 상생하고 동행해서 다시 도약을 향해서 뛰어야 된다. 우리 교단이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모든 교단들과 연합하여서 열심히 잘 섬기고 나가도록 그렇게 다짐합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하늘이교회 윤창룡 목사가 사퇴하고 2차 투표 후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가 사퇴함에 따라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4명이 입후보한 장로 부총회장 선거도 2차 투표 끝에 임마누엘교회 노성배 장로가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재판위원회 전원 소환, 유지재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치, 헌법연구위원회 소환 등의 청원안에 대의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분담금, 청소년 부흥특별위원회 구성, 특수전도기관 승인 등 90여 건의 청원안과 건의안을 다룹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